이거 패치 됐더라. 이거 10골드 됐더라. 미라우스 할까? 정령 있고 해적 있는데? 천천히 점수를 천천히 올려보죠. 준비는 되셨나요? 아 좋아요. 이거 다 마나스톰한테 굉장히 좋은 애들이죠. 다른 애들한테 1골드지만 나한테 2골드짜리 가멧 기계 벌룩 용족 이거 사고 업하면 다음 턴에 좋잖아. 자 이래 이거 사. 네 그러면 다음 턴에 업할 수 있음. 창글 필요도 없음. 지지 마세요. 100% 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캬크캐 하지 마세요. 이거 TFT 아니에요. 아니 전장은 내가 좀 아니 TFT랑은 다르지. TFT는 완전 초짜였다면 이거는 굉장하지. 업해놓고 기다려. 다음 턴에 들어오는 거에서 하나 팔고 세 개 사면 됨. 원래 여기서 하나 사고 두 개 사도 되는데 아까 갑판 청소부가 나왔으니까 이거 좀 좋겠죠. 100%입니다. 제가 다 지켜봤습니다. 어마어마하더군요. 이거 두 개 좋죠. 이거 두 개 좋고 이거 하나만 사고 리롤해도 돼. 아니면 이거 사고 팔고 이거 두 개 사도 돼. 이거 아껴도 돼. 그게 제일 좋겠다. 날 청소해버리겠어. 누구나 시작은 미약해요. 저는 지능 웅덩이에서 태어났었죠. 누구나 시작은 미약해요. 누구나 시작은 미약해요. 저는 지능 웅덩이에서 태어났었죠. 그렇습죠. 망치지 마세요. 어차피 한 자리 덜 보는 거거든. 근데 저 정도면 괜찮거든. 잘 싸웠네 상대. 길다줄. 주인님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선술집 새로 고침 7회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네요. 지혜공 야수 있으니까 이것도 좋죠. 지혜공 못 참죠. 이건 꿀잼의 공은 못 참아요. 무조건 사야 돼. 이 녀석은 저랑 별반 다를 것도 없네요. 이거를 살까 리롤을 할까? 롤을 하면 사고 롤 페어니까. 그럴 거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럴 거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거를 안 내놓는 것도 괜찮아. 다음 턴에 업하고 가도 되니까. 지금 이제 2성에서 이 3골맨이 나오면 사고 팔고 하면서 퀘스트 빨리 깰 수 있고 아니면 나는 여기서 이제 그 판단의 정령이나 아니면은 그 길고양 이런 거 나와서 사고 팔고 하면서 돈 쓰는 미션 깰 수 있거든. 그러니까 2성에서 깼을 때 좋은 건 방금 얘기한 주물들이 나올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 랩업 하는 거보다 그런 확률이 있긴 한데 좋아요. 전 한순간도 주인님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황금 카드 4발? 지금은 이거 오발하기도 애매한 필드거든? 리롤도 이게 공짜라서 이걸 날린 건 4발 해야 되는 필드거든 이건? 아니면 사놓고 한 대 맞는 것도 있긴 하거든? 4발에서 재활용 종류 찾아도 되긴 하거든? 4발 할게요. 이 녀석은 저랑 별반 다를 것도 없네요. 오케이. 부담드리긴 쉽지만요 주인님.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요? 잘 하고 계시니 그대로만 하세요. 100%입니다.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고마워요. 오빠! 헉 오빠 내건데. 응 아니야 내거야. 누가 아니야. 차려. 전 한
순간도 주인님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요. 두 개를 팔아야 되는데 업하고 잠글까? 육발도 괜찮아. 사실 얘는 정령해적 다 있어서 들창코나 노미 찾으면 굉장히 좋아. 특히 노미 있어서 재활용 정령 있어서 노미 찾으면 게임 끝나긴 하거든? 이거는 질 수도 있어. 최고입니다요. 졌네요. 이 폭탄을 이런 애들이 받아주면 굉장히 기분 좋죠. 훔친 안급. 얘는 이제 나 야수대 가겠소 라는 거죠. 어, 폭탄 다 받아줬음. 오케이. 지긴 지겠다. 오, 홀리. 이거를 3%를 띄운다고? 걱정 마세요. 다음번엔 이길 테니까요. 세 개를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요. 어, 노미가 나와버렸네. 정답, 매운맛을 보여드리지요. 너 일로 와. 엘리제랑 또 잘 어울리거든. 이제 시작된 금고에서 주님 지갑으로. 어, 이거 정령 맞네요. 이거 잠글만 하지 않나요? 설마 이번에도 4%로 비교주나? 아까 4% 비겼거든? 어렵죠. 그렇지. 그렇지. 어이쿠, 잘 싸웠다. 아니, 이렇게 잘 싸운다고.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이거 TFT 한번 갔다 오니까 어, 전장이 갑자기 놀라가지고 아이고 철면심님 전장 오세요 하면서. 흥미진진한가요? 아이고, 라그 뭐야? 어, 잠깐, 이게 더 좋겠는데, 토르톨란? 어차피 라그 잘 안 어울리거든? 저렴한 값을. 아이고, 필요 없어. 무슨 달팽, 뭐 이적이요? 지배하는 길은 때론 나무니라. 간족의 껍질, 안 간족의 껍질. 계시니 그대로만 하세요. 아이고, 세네요. 이거 엘리자도 꽤 오래 쓸 수 있겠는데? 그죠? 이거 엘리자 꽤 오래 쓰면 계속 환카 발견할 수 있거든. 어? 엘리스라고? 엘리자. 엘리스? 엘리자는 뭐야, 그럼? 전 한순간도 주인님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요. 아, 왜곡사 좀 섭섭한데?
이런 거 주지 말라고. 아, 쓸데기 없이. 정령 달라고 정. 아? 아니, 뭘 도움이 되는 걸 주는 거야? 무슨. 아, 진짜. 세계의 원수들이여, 내게로. 신비로운 이것도 있. 야,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이거 왜? 아, 이거 왜? 이거 황금 카드면 뭐예요? 이거 황금 카드는 뭐예요? 수지가 있는 녀석 같습니다요. 보는 앞에서 눈 하나 깜짝 못할 겁니다요. 약속드립니다. 다음 턴에 요런 거 쳐내고 슬슬 이제 정령 돌려봅시다. 이제 이기는 일만 남았어요, 주인님. 어, 슈팅, 황금 슈팅으로 슬슬 체력까지 하죠. 쌍둥이 맞추려고 랩업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 오우씨. 오케이, 토르톨란 오골. 아직 얼방 빠졌네요. 오케이. 아, 힘든 싸움이었나요? 이걸 보면 기분이 나아질지도 모르겠군요. 더 많은 하수인들은 주인님을 강하게 만들 뿐이지요. 이런 대단한 보물이라니, 좀 더 찾아봅시다. 대체 무슨 일이야? 난 불안 못 참아. 저렴한 정의를 위해. 마음에 안 드셨나요, 주인님? 꽤 강해 보이지 않나요? 마음에 안 드셨나요, 주인님? 드릴게요. 하수인은 넘쳐나지만 동전은 늘 부족한 법이지요. 이런 대단한 보물이라니, 좀 더 찾아봅시다. 보다 오래 간다. 정의를 위해. 아, 나 손 너무 느려. 이대로만 하세요, 주인님. 아, 황금 악어구나. 황금 악어의 황금 슈팅. 밴드 이거 악어 못 잡으면 위험하겠는데? 우리한테는 주인님이 승자입니다요. 그거 아시오? 생명력이 0이 되면 패배한다. 앨리스 팔라고? 아, 나 못 팔겠는데, 앨리스?
금고에서 주님 지갑으로. 여기까지만 쓰자. 이 녀석은 저랑 별반 다를 것도 없네요. 아니 잠깐만, 아 손 너무 느려. 주르기는 주인님을 믿어요. 아 손 너무 느려. 브랜드 팔아도 돼. 이거 노비 팔자. 금고에서 주님 지갑으로. 대체 뭐냐고 내가 알려줄게. 어떻게 할지 이제 앞으로 잘 봐봐. 좋아요. 가능성이 보입니다. 나 내 말 내 말 믿어봐 이 사람들. 아저씨 하나님께 받으신 선물이다. 아저씨 가령 칼보 불렸으면 체력 300인데 무작고 천국 보내요. 어차피 또 나올 거잖아. 난 불안의 라그를 돌리는 걸 선택한 거야. 아니 놈이 이 새끼! 불안 한 번 써먹었다고? 아 근데 나 불안 못 팔겠어. 전설 카드는 언제나 옳지. 어 예 황란. 주인님의 위상에 걸맞는 녀석입니다요. 아 불안 안 팔 거라고. 나한테 불안 팔라고 강요하지 마. 난 불안 끝까지 쓸 거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불안이랑 놈이랑 이게 라그랑 놈이의 차이 중에서 어 저는 라그가 더 좋아 보여요. 내가 나중에 일단 계산을 해드릴게. 라그가 더 좋아. 둘 다 있어. 좋아. 그걸 지켜보는 너. 손 들은 쓰레기 못하면서 꺼져 이 새끼야. 그럼 너 쳐 보지 말고 임마 니 혼자 해. 제가 다 지켜봤습니다요. 어마어마하더군요. 저 많은 하수인들은 주인님을 강하게 만들 뿐이지요. 하수인은 넘쳐나지만 동전은 늘 부족한 것이지요. 오 쉣. 몇 장 더 가지시오. 상대가 딱히 신경 쓰진 않을 거요. 주인님의 위상에 걸맞는 녀석입니다요. 어 잠깐만. 아, 어차피 둘 다는 이건 사놓기만 하자. 투수가 선을 못타서 쓸건가. 더 많은 하수인들은 잠깐만 불안이야나요? 야 잠깐만 이거는 뭐냐? 이거를 사고 잠깐만. 야 이거는 날 진흙에서 방금 건져내 싱싱합니다요. 야 이거는 이길만 한데? 보다도 차갑죠. 얘는 야수 야수 개구리 되겠고. 잘 하고 계시니 그대로만 하세요. 그치 100%입니다. 어미인풀을 났네. 이걸 그래 눈부신 보스형이 황금으로 키우다가 이걸 이렇게 났네.
아이쿠 이런. 제가 다 지켜봤습니다요. 어마어마하더군요. 날 청소해버리겠어. 아이고, 뭐가 이렇게 많아?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이러지 마! 마음에 안 드셨나요, 주인? 자, 여기서 가르 하나 주나요? 안 줘요. 숨을 깊게 들이쉬어라. 부담드리긴 싫지만요, 주인님. 섭섭해. 가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요? 숨을 깊게 들이쉬거라. 세긴 굉장히 센데. 아, 이거를 팔까? 황금가루 굳이 욕심부리지 말고 돌리고 팔까? 이거 굳이 황금가루가 있어야 되나? 있으면 좋긴 한데 아직까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 안 나오네.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팔았지. 도발이 하나 정도 더 있겠지? 불안 타냐고요? 안 팔아. 이대로만 하세요, 주인님. 할만한데. 아이, 제기랄. 근데 도발이 저기 안 들어갔다고? 이거 혹시 몰라서 리븐을 두 장을 이게 그러니까 터지진 않는데 얘가 끊길까봐 리븐 한 장 쓰면 리븐을 두 장을 씁니다. 난접방으로. 근데 이러면 야생불 정도면 턴이 돌아오지 않나요? 쥐가 안 터지고. 아! 이거 안 되나? 이미 버프를 잔뜩 받았구나. 세무법인 면접 강탈하고 엄마 용돈으로 소머TV에 꽃갈콘 사다가 철수형 방송 보는 성빈인가요? 좋습니다. 근데 소머TV가 뭔데요? 아, 세무법인 면접 강탈했으면 다른데 법무법인 들어가면 되지 뭐. 괜찮아? 힘든 싸움이었나요? 이걸 보면 기분이 나아질지도 모르겠군요. 건물이군요. 함께일 때 더 강하다. 제가 늘 하는 말이죠. 주인님의 위상에 걸맞는 녀석입니다요. 투지가 있는 녀석 같습니다요. 아, 하나 더 돌리고 들어가. 이제 당신을 보호할 거예요. 뭐야 이거? 아니! 하수인은 넘쳐나지만 동전은 늘 부족한 법이지. 벨리도 발달라서 가득 지키죠. 써머비에 한방 겁쟁하는 분이엄. 꽤 강해 보이지 않나요? 이거 하나 사놓을까? 얘 굉장히 벌벌 일 없는데? 중요한 일은 특별한 폭탄 필요하다. 이 맛봐라. 주인님이 최고입니다요. 오늘 철수형 계잘 생겼네.
고맙습니다. 어, 지는데? 굉장히 센데 지금? 하지만 죽으랑글이 사실 있고 엄마곰으로 체력을 올려놔서 아이고 거길 치냐. 안 죽을 수도 있어. 왜냐면 확률이 42%라면 안 죽을 확률도 있고. 립은 잡고 엄마곰 잡으면 안 죽음. 얘 5성 아니야? 6성이야? 그럼 이 중에 몇 마리를 잡아야 되냐? 두 마리 빼고 다 잡아야 되네? 죽겠는데? 죽진 않겠는데? 어? 이거 이긴 거 아니야? 아 뭐야? 뵐 거 아니구만? 아 브라 괜히 팔았다! 톡톡히 보여주셨군요. 금고에서 주님 지갑으로. 아 불안! 오케이 불안이 없다면 거물이군요. 불안 좀 마시네. 마음에 안 드셨나요 주인님? 가만히 있어봐 내 알아볼게. 아직까지 덤이잖아. 돈은 넘쳐나지만 동전은 늘 부족한 법이지요. 오 홀리 왓더. 불안이 없다면 황금으로 대체한다. 너무 많은데? 파수인은 넘쳐나지만 동전은 늘 부족한 법이지요. 부담드리긴 싫지만요 주인님. 일단 써 일단 써. 자 누가 이기나 봅시다. 10그 욕 아닙니다. 10그 정드라면 몇 시하냐고? 아 내 키우는 맛에 빠졌어. 아 이거 스택 키우는 맛에 40D 아무도 안 죽었어? 이 녀석들? 톡톡히 보여주셨군요. 아니 이런 걸 왜 주냐고. 질풍도 하나 쓰고 싶은데? 주인님의 위상에 걸맞는 녀석입니다. 아, 근데 질풍 이거 공격력이 좋아요. 가능성이 보입니다요. 행운의 여신은 내 편이다. 꽤 강해 보이지 않나요? 어, 황금이 됐네. 파수인은 넘쳐나지만 광풍은 인정이지. 한 법이지요. 민트 초코 꺼져 이 새끼 안 먹어. 아 이거 쓰고 싶은데? 근데 이 정도면 안 써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얘가 지금 쥐에다가 도발을 발라놔서 아까 이 필드에서 뭘 바꿨을 거란 말이야? 이제 키웠겠지? 얘를 좀 뒤로 빼자. 꽝 아니다 이게 맞겠다. 이게 맞고 꽝꽝 정드라 2타. 아 근데 이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세 보이는데? 황금 3개 모으면 뭐 더 없나요? 없어요. 황금 3개 모으면 이거 갑자기 다이아몬드로 바꿔주면 얼마나 좋아. 락은 천천히 넘는데 이대로만 하세요 주인님. 굉장히 약해 보이는데? 너 너무 약한 거 아니냐? 개구리로 그 정도밖에 안 돼?
이게 다야? 이게 최선이야? 너 졌어 임마! 홀리! 누가 개구리가 최강이라 그랬는가? 어디 개구리 따위가 정령왕 앞에 도전하는가? 불의 세례를 받아라! 버러지 같은 놈들! 에. 다음은 너냐? 전 한순간 어디? 주인님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황금 폭파범이나 만들어 볼까? 홀리 나가. 더 많은 하수인들은 주인님을 가. 왔다. 아 이거 괜히 샀다. 안 샀으면 12금 만드는 건데 12간지. 요거 팔까? 가라. 와 남들 다 활이랑 바로 나오는데 혼자 핵미사일 쏘고 있네. 언제부터 구울 때 썼냐? 그니까 내 말이. 주인님의 위상에 걸맞는 녀석입니다요. 여긴 나의 영역이다. 어 좋아 됐어. 12라그. 이거지 이거지. 무슨 어디 야수 따위가 덤벼? 낭만이지 낭만이야.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철면심입니다. 여러분 정령은 죽지 않았습니다. 개구리 따위한테 무릎 꿇지 마십시오. 하드가는 대마법사입니다. 불의 세례를 받아라. 정령왕 라그네이로스. 오 내가 이길 확률이 훨씬 높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하, 하. 어, 너 개체스가 없어 보이는데? 야, 쥐 새끼가 라그나로스한테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나? 불의 세례를 받아라! 죽어라 벌레 같은 놈들! 오 저쥐 뭐야? 저쥐 뭐야? 우리 세례를 받아라! 운명만 살면 수심 깔 품을 깰 품을 깰 표팬. 내가 바로 정령왕 라그네이로스. 믿고 있었다고? 죽어라 개구리 같은 놈들. 뱀. 여맛이지 여맛이야.